방구복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특별히 우리 열심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김동건 회장님 이한 또 많은 임실행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총회가 계속됩니다.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귀한 또 총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오늘부터 이제 38회기가 시작됩니다.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협의회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좀 북적북적하고 참 잔치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었는데 물론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회협의회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처럼 굉장히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38회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다시 유조지 연합이잖아요. 그러니까 연합임을 좀 기억하고 좀 더 이번 38회기는 더 활성화되고 많은 또 섬김과 도움으로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유조지 교회협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